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파이어홀에 대해서, 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도 준비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 뭐 피곤하기도 하고 얘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좀 귀찮은 일이 좀 많아서 이거 준비를 좀 늦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이 생겨서 하여튼 준비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이란다, 내가 그렇게 하여튼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버지만 초보거든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치들도 이제 그렇게 변변치 않아서, 특히 목소리 같은 게 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소리가 작다거나 아니면 잡음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찍으면 그냥 올리거든요. 그 잘 안 봐요. 아니 그 한번 들어보고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올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제가 하다 보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전문적인 뭐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듣기에 상당히 좀 심적으로 혹시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때 조금 화를 억눌러 주시고 좀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화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또 발음이 안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 그래서 방화벽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요? 라우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DS에서 보시면 이거 말고 뭐 라우터 같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면, 인터넷에 들어오면 우리 순서가 라우터가 있고 파이어홀이 있고 IDS가 있거든요. 근데 라우터하고 파이어홀은 일심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라우터도 방화벽이 될 수 있고, 방화벽 용도로 따로 컴퓨터를 사서 이렇게 방화벽을 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라우터도 방화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컴퓨터,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도 방화벽 소프트웨어를 깔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에 깔면 우리가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하는 거죠. 방화벽 이름을, 그때 방화벽 이름은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파이어홀을 하나,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고 그 컴퓨터에 그 방화벽 관련된 그 아주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깔면 그게 파이어홀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때 그 파이어홀을 베스천 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구축 형태예요. 외부 네트워크 있죠. 그래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때 라우터가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거죠. 어? 지웠구나. 아이디 다시 끄집어낼게요. 제가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혈압이 올라가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봐도 되고.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어홀이라는 게 없고 얘가 라우터 플러스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라우터의 역할은 뭐예요? 나한테 온 패킷이 우리 쪽 패킷인지 아니면 우리 쪽이 아닌 다른 패킷인지를 확인해서, 우리 쪽이면 우리 쪽에다가 패킷을 전달해 주는 거고, 만약 우리 쪽이 아니면 다른 라우터한테 포워딩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포워딩. 원래 라우터 기능이 포워딩 기능이죠. 포워드 기능. 예. 자,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방화벽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럼 방화벽이
이게 아주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중구난방으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캐치하실 거예요. 라우터에 파이올이 될 수도 있고 파이올이 이렇게 파이올이라는 컴퓨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그 파이올 그 소프트를 깔면 이제 파이올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스크린 라우터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없고 뭐가 있다? 이게 라우터 플러스 파이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라우터에다 파이올 기능까지 넣는 그 집단은 돈이 많은 집단이 아니면 돈이 없는 집단이야.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라우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라우터 기능뿐만 아니라 방어벽 기능까지 넣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라우터로 패킷 필터링만 하면 된다. 뭐 파이올처럼 패킷 필터링 이외에 더 완벽한 뭐 차단 관련된 기능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인 경우. 세 번째는 뭐 소규모인 경우. 뭐한 10명, 2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라우터도 설치하고 파이올도 설치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냥 라우터에 파이올 기능까지 설치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라우터에 그 라우터하고 파이어를 설치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뭐다? 스크리닝 라우터라고 한다. 그럼 이게 파이어 플러스 라우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이어를 단독으로 구축하는 데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서버가 해커의 공격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방어를 하고 싶다. 이러면 돈좀 써가지고 아주 서버 있잖아. 컴퓨터 아주 빵빵한 거 사고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파이어 기능을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라우터에도 설치될 수 있고 파이어월에도 따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어벽은 OSI 7계층 중에 3계층하고 4계층만 방어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큰코 다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올라가서 인증을 관리할 수도 있다. 파이어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증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증이 뭐예요?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검사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어떤 장비다? 방화벽에서 한다. 인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뱅킹 서비스를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보다 더 인증서를 가지고 암호 그런 거 하잖아요. 인증서 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서 관리한다? 방화벽에서 한다. 만약 시험 문제 중에 인증 관리는 아이디에서 한다. 인증 관리는 라우터에서 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라우터에 파이어월 기능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어벽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라우터에서 인증 기능까지 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라우터도 파이어월이 될수 있고 파이어월을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파이어월인데 왜 라우터에서는 인증을 못하고 왜 파이어월에서는 인증을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라우터에 들어가 있는 파이어월 기능은 3, 4계층만을 검사하는 패킷 필터링 용도의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3, 4계층만 아니라 이 파이홀에는 7계층까지 검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방화벽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증 관련돼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는 계층은 몇 계층이다? 3계층이다, 4계층이다, 7계층이다. 7계층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터에 내가 파이홀 기능을 설치하고 인증 기능을 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 얘가 할수 있는 것은 뭐다? 3, 4계층만 필터링 할수 있다. 3, 4계층만 검사한다. 만약 우리가 인증 기능이 필요한 방어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라우터에 설치하지 못한다. 따로 파이어월이라는 컴퓨터에 고성능 서버에 그걸 설치해야지만 인증 관리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도 파이어이 될수 있고 파이어는 파이어도 될수 있고 라우터는 3, 4계층만 검사할 수 있고 파이어 그 베스트 오브 수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 이건 스크린 아웃이라고 하고 베스턴 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건 베스턴 호스트. 이때 말하는 베스턴 호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개를 구분하면 이건 스크린 이닝 라우터라고 부르는 거고, 라우터 플러스 파이월 기능까지 얘는 뭐라고 부른다? 베스턴 호스트라고 부른다. 유식한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3, 4계층 패킷만 필터링한다. 세그먼트만 필터링한다. 얘는 7계층까지 다 필터링한다. 그래서 얘는 인증 기능,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인증서까지도 검사해서 얘가 적법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대체 파이어로 얘하고 IDS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자, 파이어의 기능은 뭐예요? 패킷 필터링, 인증 기능, 제한되어 있다. IDS는 뭐다? 모든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공격 패턴, 바이러스, 디도스, 도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해커들이 공격하는 그 다양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IDS고, 파이어는 뭐다? 인증, 패킷 필터링, 이 정도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파이어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IDS, IPS, 파이어월, 라우터 이 세 개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 제가 이걸 헷갈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점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깨알같이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 이제 지나갈게요. 자,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트래픽을 한 군데로 모으는 길목이다. 척구 포인트다. 척구 포인트라는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단지 뭐냐면 모든 트래픽은 파이어를 거친다. 아, 저 이쪽에 들어오는 외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라우터를 거치고 파이어를 거친다. 그래서 척구 포인트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어의 기능은 뭐냐? 접근 통제. 이 접근 통제가 뭐냐? 패킷 필터링, 세그먼트 필터링.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뼛속 깊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와야 돼요. 자, 1계층은 뭐다? 비트라고 부른다. 메시지를. 그 다음 2계층은 뭐다? 프레임이라고 한다. 3계층은 뭐다? 패킷이라고 부른다. 4계층은 뭐다?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자, 3계층을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부르고, 4계층을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스크리닝 라우터, 라우터 플러스 방어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얘는 3계층과 4계층의 헤더 정보를 보고 패킷 필터링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패킷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패킷 필터링이라고 하니까 3계층만 가지고 필터링 하는 게 아니냐, 필터링 막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트워크는 패킷이고 트랜스포트는 세그먼트지만 패킷 필터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하고 트랜스포트의 헤더를 모두 다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메시지라고 부른다. 이걸 뼛속 깊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접근 통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IP 주소 3계층, 포트 4계층.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리는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해도가 높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을 얼마나 답답하지 않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들만 쑥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 발표하는데 그냥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스타일이 그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로라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IP 주소 포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OSI 7계층 보면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어요. 4계층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어요. 3계층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어요. 2계층이죠. 여기서 헤더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2계층, 3계층, 4계층에 대해 헤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럴게요. 그래서 3계층, 4계층의 헤더를 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4계층에 포트 정보가 있어요. 소스는 뭐예요? 보내는 사람의 포트, 몇 번을 통해서 보냈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뭐예요? 받는 쪽 호스트는 몇 번 포트로 받을 것이냐.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포트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맞죠? 포트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이 포트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느냐? 21번 포트는 FTP 서비스를 의미해요. 23번은 텔레 서비스를 의미해요. 25번이면 SMTP, 메일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해요. 53번이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의미해요. TFTP면 69번이고 SMP는 16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IP 컴피그 말고 NSLOOKUP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NSLOOKUP 다음.net 이렇게 한다든가 이때 보면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핑을 할 때 다음.net을 할 때 이때 다음.net을 할 때 이 번호를 가져오는 게 있잖아요. 이때 53번을 가지고 알아오는 거죠. 53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그 보안할 때 하는 건데 그래서 포트는 이걸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지만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놀로지 넘버가 있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거 두 개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빠뜨려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3-way hand shaking이에요. 자, 싱크를 날렸을 때 이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카피를 하고 자,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싱크할 때 에임이라는 게 갑니다. 이게 시퀀스 넘버인데 이때 시퀀스 넘버가 가요. 100이라면 이 시퀀스 넘버는 10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먼저 싱크를 해서 서버한테 내가 너한테 접속해도 되겠니? 물어봅니다.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신을 시퀀스 넘버를 자기 걸 발행해요. 이때 신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발행한 자기 클라이언트만 알고 있는 번호고 이때 싱크는 뭐다? 서버가 새로 발행한 시퀀스 넘버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시퀀스 넘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받았으니까 이 싱크에 대한 에크를 보내야 돼요. 에크. 그때 그 에크 넘버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크다 아니면 연결할 것이다 아니면 끊을 것이다 리셋할 것이다 어떤 데이터를 푸시할 것이다 에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타입 오브 서비스 그리고 알죠? IP 어드레스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거 타입 오브 서비스 프로토콜 타임 투 라이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타입 오브 서비스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먼트 오브셋 그 다음에 타임 투 라이브 프로토콜 이게 뭐냐면 이런 정보들은 라우터에서 다 설명 드릴 건데 근데 저는 우리는 라우터를 공부하든 아니면 DNS를 공부하든 아니면 파이어를 공부하든 뭐 하든지 간에 이것들은 아주 백그라운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되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배울 모든 네트워크 감각에서 이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이런 말인지 이 말이 이런 말인지 헷갈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걸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전트, 긴급, 우리가 긴급 문자 오죠? 지금 긴급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때 들어가는 거고, 에크는 싱크를 보내죠. 우리가 싱크를 보낼 때 접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클라이언트가 다음한테, 이게 다음이라고 보시고 이거 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한테 그 뉴스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처음에 접속할 때 싱크를 치는 거죠. 그럼 서버는 아 얘가 나한테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에크를 보내는 거죠. 알았어, 너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게. 에크 신 패킷, 이 모든 패킷에는 이 플래그가 설정되는 거죠. 푸시는 뭐예요?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서는 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푸시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리셋, 연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싱크 보내고 다시 해야 되겠죠? 리셋 시켰으니까. 리셋을 시켰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보고 싱크하고 다시 연결을 맺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싱크는 아시겠죠? 시켓 넘버를 동기화한다. 자, 시켓 넘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시켓 넘버를 발행해서 자기는 가지고 있죠. 100번. 서버는 뭐다? 받으면 클라이언트의 싱크를 씁니까? 아니면 자기가 또 자기의 싱크 넘버를 또 새로 만듭니까? 새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싱크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싱크번호 알려주고 서버가 싱크번호 알려줘서 이 싱크번호 가지고 두 개가 연결이 됐는지 안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 P는 뭐예요? 끝나는 거죠. 이제 내가 다음 서비스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때 쓰는 거고, 리셋은 다시 연결된 걸 끊고 다시 세션을 맺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이거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중요하게 뭘 가지고 있다?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IP 레이어에서 IP 어드레스하고 포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고, 3계층에서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4계층에서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좀 내야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저는 다 까먹었어요. 합격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플래그. 이거죠. 프레그먼트 오프셋.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해봤나요? 패킷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낼 때 상당히 긴 패킷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낼 수 없고 잘게 잘라서 보내야 돼요. 잘라서 보내야 돼요. 잘라서. 그런 거죠. 제가 그걸 샀거든요. 거금 5만원 주고 제가 뭐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채팅을 할 때 보면 채팅 내용이 상당히 긴 문제가, 채팅이라고 하지 말고 채팅에다가 뭐 얘기에다가 뭐 이미지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엄청 큰 영화 같은 거, 이걸 한 번에 보낸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서 보낼 때 이게 한 1기가 정도 된다는데, 1기가를 한 번에 보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1메가면 1메가씩 쪼개서 보내요. 이렇게 쪼개서 보내죠. 인터넷에서는 1기가를 한꺼번에 못 보내요. 그때 쪼개서 이제 나중에 받는 쪽에서 이걸 연결해서 1기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파일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로, 그 다음에 영상 파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킷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조립할 때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이것들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이거다. 응? 너는 얘 어느 부분부터 조립돼서 들어가? 너는 얘 어디서 들어가? 이걸 해주는 게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보면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를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필드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네가 처리하고 있는 게 ICMP인지 그 다음에 TCP인지 UDP인지 TCP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보고? 프로토콜 보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UDP인지 아니면 TCP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레이어 3에서 3계층에서 4계층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4계층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게 UDP인지 TCP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근데 3계층에서는 얘가 UDP인지 TCP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헤더 중에서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프로토콜 필드를 보고, 아 지금 내가 처리하는 이 3계층 패킷이 뭐다? UDP인지 TCP인지 아니면 ICMP인지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17개만 제가 했는데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3에서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프로토콜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 3계층에서는 IP 어드레스를 알 수 있다,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뭐냐, 타입 오브 서비스가 들어오면 퀄리티다. 어떤 퀄리티? 버전 6가 있고 버전 4가 있죠. 버전 6하고 버전 4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셈이라는 거니까. 버전 6, 4를 보면 타입 오브 서비스라고 부르고, 버전 6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트래픽 클래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버전 4에서는 타입 오브 서비스로 한다. 그럼 타입 오브 서비스가 뭐냐, 인터넷에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리 정기된 서비스 품질 수준에 따라 패킷을 등급별로 구분해요. 어떤 패킷은 중요하고 어떤 패킷은 덜 중요하다, 중요도를 따지는 거죠. 중요도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패킷을 명시토록 해요. 그럼 우선순위가 높은 애는 어떻게 하겠죠? 받으면 우선순위가 낮은 애보다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타입 오브 클래스 서비스가. 그래서 이러한 패킷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모델인데, 각 패킷의 등급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붙게 돼요. 골드, 실버, 브론즈 서비스 등과 같은 형태로 구분시키고, 각 라우터는 등급이 높은 패킷을 우대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래서 등급이 높은 패킷을 우도해서 처리한다. 빨리 처리한다. 정확하게 처리한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자, 사용자 인증. IP 또는 패스워드, 아니 IP란다. ID죠, ID. ID 또는 패스워드 또는 공개키 인증서를 통한 인증 과정. 설명드렸죠? 사용자 인증은 OSI 7계층 중에서 어디서 할 수 있다? 7계층에서 할 수 있다. 7계층에서. 여기서 할 수 있다. 여기서 7계층에서 할 수 있다. 7계층.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3, 4계층에서는 ID 패스워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인증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인증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단지 패킷 필터링만 하는 거고, 인증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라우터 있죠? 이거? 여기서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베스트 호스트?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인증 기능은 베스트 호스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크린 라우터에서는 패킷 필터링만 가능하고, 그리고 베스트 호스트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베스트 호스트처럼 단독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에 방어벽을, 빵빵한 방어벽 소프트를 깔아야지만 인증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접속 정보, 통계 정보를 감사 및 로깅. 이건 3, 4계층에서 할 수 있어요. 로깅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온 내용을 파일로 적는 거죠.
얘가 어떤 내용을, 얘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했는지를 일일이 다 파일로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통해서 그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감사 로그인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암호화하는 기능. 이것도 암호화를 하려면 이게 3, 4계층 방어벽 장비에서 할 수 있겠어? 아니면 7계층 방어벽 장비에서 할 수 있겠어? 7계층 방어벽 장비에서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암호화해서 패킷을 암호화할 때,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VPN을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죠. 방어벽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그 프로토콜이 VPN이에요. VPN. 이것도 VPN 할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벽이 접근 통제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다. 접근 통제. 그래서 IDS, IPS가 접근 통제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걔는 이 패킷이 위험한 패킷인지 안 위험한 패킷인지를 알아내서 그걸 차단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접근 통제는 방어벽에서 한다. IDS는 디텍트만 하는 거고 IPS가 방어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자, 여기가 외부고 이게 내부예요. 내부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우리가 들어온다, 인바운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걸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상기했으니까 또 그림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베스트 호스트라고 하죠. 이게 베스트 호스트. 그러면 7계층까지 검사할 수 있는 방어벽이라는 거죠. 이게 베스트 호스트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베스트 호스트. 호스트. 아, 좋다. 베스트 호스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터넷 카드. 인터넷 카드 있죠? 인터넷 카드. 네트워크 카드. 인터넷 카드. 우리 뒤에 랜선 꽂는 그 부분 있잖아요. 랜선. 인선 될 때 랜선 꽂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터페이스 카드잖아요. 인터페이스 카드. 이게 인터페이스 카드잖아요.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두 개. 이 컴퓨터가 있는데 랜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게 두 개, 랜 카드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여기도 하나 연결될 수 있고 여기도 하나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스트 호스트 할 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베스트 호스트. 하나는 듀얼 베스트 호스트, 듀얼 홈드. 이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걸로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끝낼게요. 자, 듀얼 홈드 베스트. 듀얼 홈드 베스트. 베스트 호스트. 이걸 이렇게 카피하고 두 개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리 제가 설명을 하는 베스트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 보고 듀얼 홈드 호스트. 이 두 개가 뭐가 틀리냐. 그리고 지금 이건 뭐냐, 랜 카드가 두 개 있죠. 이건 뭐로 부른다? 듀얼 홈드 호스트. 일반적으로 그냥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만 있다, 그럼 베스트 호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카드가 두 개 있다, 그러면 듀얼 홈드 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스트 호스트하고 듀얼 홈드 호스트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랜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얘가 방화벽이라는 거죠. 얘가 방화벽이야. 인터넷 카드예요. 인터넷 카드가 있죠. 우리는 원래 한 개밖에 없어서 하나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도 돼야 되고 이 선을 통해서 아웃도 돼야 돼요.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카드가 두 개 있을 경우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카드가 하나가 있고 두 개 꽂혀 있어. 그래서 여기 연결돼. 그리고 여기도 연결이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인터넷망이 분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분리가. 얘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파이어월이에요. 그 다음 IDS가 이 뒤에 있어요. IDS.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랜카드가 하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랜선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로 갈 뿐이지 실제로는 이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얘를 통관하고 얘를 통과해야지만 이렇게 갈 뿐이지, 근데 우리가
피지컬 쪽으로는 링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단지 논리적으로 네가 먼저 처리하고 일로 가는 것 뿐이지 솔직히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회하는 방법이. 해커들은 이걸 공격하겠죠. 근데 카드가 둥개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야. IDS가 있죠. 이게 IDS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절됐다는 거.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은 그래서 베스턴 호스트가 아니 듀얼 홈드 듀얼 홈드 호스트가 베스턴 호스트보다 더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없다는 거죠. 랜카드가 하나다 랜카드가 두 개다 이게 내부 네트워크 카드하고 외부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다 아니면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의 차이뿐이지 성능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거 인바운드, 나가면 원래는 하나만 있을 때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인데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인, 라우터를 기준으로 이 라우터, 아니 파이어월을 기준, 이건 라우터로 하잖아요. 라우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패킷 필터링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패킷 필터링 패킷 필터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베스턴 호스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크리닝 라우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라우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 필터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패킷 필터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건 어디 누가 한다? 라우터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라우터가 일반적으로 라우터가 패킷 필터링을 해요. 그리고 인증 기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베스턴 호스트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월이 라우터하고 파이어월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막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패킷 필터링은 라우터에서 한다 예,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래서 이게 라우터라는 표시예요. 라우터라는 표시. 그래서 하나일 때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고 두 개일 경우는 라우터를 기점이니까 라우터에서 들어오면 인바운드고 라우터에서 나가면 아웃바운드예요. 들어오면 인바운드고 나가면 아웃바운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네.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바운드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패킷이에요. IP 주소, 프로토콜, 포트 및 프로그램을 차단 또는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개까지 있다고 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모든 패킷에 대한 차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IP 주소, 포트 이런 걸 가지고.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빠져나가는 패킷들이야. 그래서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바운드 정책이 있고 아웃바운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인바운드 정책이 더 빡센 거예요. 아웃바운드 정책이 더 빡센 거예요. 우리가 내부에 채용한 직원들은 우리가 해커로 봐요? 그 사람들을? 아니죠. 내 직원이죠.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 우리 회사를 해코지 않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조금 헐렁해요. 인바운드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애들조차 들어올 수 있는 게 인바운드 쪽이에요.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바운드 방화벽, 아웃바운드 방화벽. 뭐, 허용되지 않는 것들 다 맞고, 그 다음에, 디도스 같은 것들, 몰웨어 같은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은, 간단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이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IDS. 체인지 탐지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좀 구분되죠? 방화벽에서도 몇 개를 막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못 막는 게 아니다. 패킷 필터링만 하는 게 아니다. 도수까지도 막을 수 있다. 그건 뭐다? 3계층, 4계층 가지고 충분히 이게 도수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거에 대해서. 아웃바운드 내부에서 나가는 트래픽. 어떤 게 있어요? 전자메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검사해야 되는 거죠. 내부자가 우리 내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바깥에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메일 같은 것들, 웹 검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콘텐츠 필터링이에요. 콘텐츠 필터링. 그럼 콘텐츠를 필터링 한다면 이게 3, 4계층에서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7계층에서 될 수 있는 문제예요? 7계층에서 될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인바운드 정책, 아니 아웃바운드 정책까지도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스크린 아웃을 써야 돼요? 아니면 베스트 호스트를 써야 돼요? 베스트 호스트를. 베스트 호스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아시겠죠? 패킷 필터링은, 아니 뭐야, 방화벽은 3, 4계층 장비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방화벽에서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 호스트를 쓰는 데는 거의 베스트 호스트를 써요. 큰 대기업이라든가 아주 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다 베스트 호스트를 써요. 누가 라우터를 가지고 스크린 그 패킷 필터링만 하겠어요? 패킷 필터링은 어디서 한다? 스크린 라우터. 라우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 전자메일이라든가 웹 검색처럼 어떤 내용을 탐색해야 될 때, 얘가 우리 기밀을 빼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3자하고 카톡 채팅을 하는데, 우리 기밀 정보를 빼내는지, 이걸 알려면, 얘가 어떤 글자를 적었는지, 그 글자를 봐서, 디텍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보 뺐는지 안 뺐는지. 그럼 그게 배전 호스트에서 7계층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침입자에 의한 중요한 데이터의 유출 이런 것들, 이런 걸 막으려면 7계층에서밖에 검사할 수 없어요. 내부자 위협으로부터 악의적인 활동을 방어할 때 아웃바운드 방어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방화벽은 아주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걸. 자, 여기서 넘어가고 ACL이라는 게 있어요. Access Control List. 어떤 걸 말하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 여러분, 우리가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보안 기사에서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데는 어디에서 배울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IDS 파트에서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배울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들. 이게 이랬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걸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디서 설명할게요?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첫째, IDS, 둘째 파이어월, 셋째 라우터. 어디에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데 어디서 공부를 시켜요? 이거에 대해서 라우터에서 설명해요. 라우터.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뭐예요? IP, 포트, 이걸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걸 라우터에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패킷 필터링은 라우터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부를 때 라우터도 방화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라우터 안에 그 포워딩 기능도 있지만, 패스를 지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도 패킷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터도 파이어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7계층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건 라우터에서 못하니, 그건 베스트 호스라고 따로 파이어올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아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그때 말했을 때 이 파이어홀은 어디까지가 파이어홀이에요? 이렇게가 파이어홀이 될 수도 있어요. 응? 이렇게까지도 아니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고, 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진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사용법이 어떤 거예요? 이게 allow가 무슨 뜻인지, 퍼밋이 뭔지, deny가 뭔지, 그 다음에 any가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한다? 라우터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설명 안 한다. 단지 그건 이제 라우터 가서 할 거니까, 나중에 이제 라우터에 대한 설명할 때 할 거니까 그때 하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 제어 목록에서 access control list가 하는 역할은 뭐냐, deny all 정책하고 퍼밋 올 정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나이 올 정책은 뭐냐면 막는다는 거죠. 퍼미스는 허용한다는 거죠. 막는 정책, 허용 정책, 막는 정책을 쓰는 거죠.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거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케이스가 들어오면 그걸 뭐 한다? 다 드랍시킨다. 못 들어오게 만든다. 이게 denied all이라는 거고, permit all은 뭐냐면 명시 금지 이건 금지 목록만 되는 거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되지 않은 것은 허용.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둘로 나누는 거죠. 이 access control list에 얘 목적이 뭐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을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애를 기록할 것인지. 만약 들어올 수 있는 애를 기록한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건 denied all.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차단시키는 거고, 만약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을 기록한 거라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와도 돼. permit all 정책. 제가 설명 제대로 했나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denied all 정책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되면 모두 다 차단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외부망에서 우리 망으로 들어올 내부 망으로 들어올 때 하는 정책이에요. permit all은 뭐냐면 금지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가 바깥에 있는 인터넷을 볼 때 막으면 안 되잖아요. 내부자가 내가 뭐 뭘 검색하고 싶어. 근데 다 막아버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예를 드릴게요.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죠. 이 개발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은행권을 개발할 때, 은행권. 우리가 은행권, 뱅크에서, 뱅크에 관련된 은행, 국민은행, 뭐, 농협, 이런 데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 여기서는 뭐냐면, 인터넷 접속이 다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검색해야 될 게 많거든요. 어떤 걸 사람이 개발하는데 모두 외우고 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보고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차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그걸 보면서 코딩을 해요. 코딩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 근데 인서트하는 문법을 생각이 안 났어. 인서트를 어떻게 하지? 그 문법이 뭐야? 인서트 인투. 이 문법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PC에서 검색을 못 하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해요.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그게 편해요? 쉬워요? 글자 한자 한자 적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뱅크에서 어떤 개발 프로그램을 하면 힘들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뱅크 이외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래서 들어오는 애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이 안 들어오면 아니면 못 들어올 정도로 엄청 빡세게 만들어놔요. 그게 deny all 정책이고 내부자가 바깥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을 때는 얘들이 내 직원이야. 내 직원이 내 뒤통수를 칠 것이냐, 내 직원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이 방화벽을 나갈 때는 아주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 자유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직원들은 카톡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는 이게 회사의 보안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보내면 안 되는 정책이야. 이런 거죠. 만약 삼성전자가 내부적인 삼성전자가 기흥에 새로운 EUV 그 공장을 건설한다더라. 이 정보가 아직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정보를 내가 까톡으로 내 친구한테 보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모두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다 접속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를 막아놔요. 어떤 거? 처음에 카톡 같은 건 내용들을 다 까서 봐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개발하는 데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를 다 막아놨어요. 이런 거. 자, 이런 정보들. 이건 어디서 한다? 베스트 호스트에서 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다 하면 걸리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걸리면 몇 번 걸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이올 정책은 외부에서 우리망에 들어올 때 허가된 사용자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밋 올 정책은 뭐예요? 내부 사용자가 바깥의 인터넷은 좀 마음대로 좀 편하게 자유스럽게 써라.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검사한다는 거.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아주 유명한 회사들, 대단한 회사들, 큰 회사들은 전부 다 그 방화벽은 베스턴 호스트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듀얼 홈드 호스트를 쓰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네트워크 인터카드가 두 개, 이런 것들 몇 개 이상씩 되는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패킷 필터링.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린 것은 패킷 필터링하고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이에요. 자, 패킷 필터링,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 패킷 필터링, 아니면 스테이트풀 필터링, 스테이트 필터링, 같은 말이에요. 좀 우리 유도리 있게 생활해야 돼요. 유도리 있게. 스테이트풀 패킷 필터링이 아닌 다른 용어가 나왔다, 틀렸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 필터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스테이트 패킷 필터링이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유도리 있게 좀 삽시다. 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패킷 필터링하고 어떻게 틀리는지를 머릿속에 강의시키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시키면 되는 거죠. 예. 자, 먼저 패킷 필터링, 그 다음에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이 어떻게 틀리는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이런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몇 개 얘기 안 해도 51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깊이 들어가요. 아, 그게 참 아쉬운 건데, 패킷 필터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3계층, 4계층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거요. 3계층, 4계층에 뭘 본다? 헤더를 본다. 헤더를 본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헤더를 본다. 헤더. 이거. 32비트. 이 헤더를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4바이트 6개. 48바이트. 48바이트를 보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까지 길이가 4바이트예요. 제가 그래서 노파심으로 한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트, 바이트. 알고 있을 건데,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비트, 바이트. 비트는 한 비트. 그리고 우리는 8개의 비트를 뭐로 부른다? 한 바이트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자, 자. 에이! 제대로.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이게 한 바이트다. 이게 한 바이트다. 그리고 이게 뭐다? 한 비트다. 두 비트, 세 비트, 네 비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바이트가 몇 개 있다? 네 개가 있었죠.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네 비트예요. 4832, 32비트. 이 비트잖아요. 4832, 32비트, 네 바이트, 네 바이트. 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이게 여섯 개라고. 4 곱하기 6. 24 바이트. 이 헤드 길이가. 응,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고, 이건 이제 네트워크. 3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이것도. 24 바이트. 이해를, 이해가 되셨길 바라요. 이거 넘어갈게요. 아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여기에 헤드들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헤드들만. 이런 것들. 이 정보들만 본다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그래서 뭐다? IP 주소, 포트 번호. 근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IP 주소, 포트 번호.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3계층 같은 거.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뭐 본다? 프래그먼트 오브 셋, 타입 오브 서비스, 프로토콜, 타임 오브 투 라이브. 이것도 같이 본다. 소스 어드레스 IP,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도 본다. 타임 투 리브도 본다. 타입 오브 서비스도 본다. 이것들도 좀 알아봐 달라는 거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할 때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포트만 본다 라고 보지 마시고, 시퀀스 넘버, 에코놀로지먼트 넘버, 각종 프레그 같은 거 이런 것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타 방역벽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3, 4계층의 헤드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패킷 필터링이 제일 빨라요. 패킷 필터링.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에 패킷 필터링 기능을 넣는 이유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놈들은 다 차단시키는 거죠. 라우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방화벽이 그걸 받아서 좀 고차원적인 뭘 한다?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그 콘텐츠 내용 필터링 하는 거, 콘텐츠 내용 보는 거, 이런 것은 패킷 필터링에서 한다. 그것은 이제 파이월 방어벽에서 한다. 이렇게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문맥의 앞뒤를 보고 답을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패킷의 헤드는 공채에 의해서 쉽게 조작 가능하다. 쉽게 조작 가능하다. 그래서 소스 어드레스를 바꿀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해킹 툴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죠. 뭐 그게 랜드 어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 그럼 랜드 어택 이런 공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공부할 거예요. 네. 그다음 뭘 더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다 바꿀 수 있다. 시퀀스 넘버도 바꿀 수 있고 에코놀리지 넘버도 바꿀 수 있다.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치면 뭐다? 세션 하이제킹이다. 세션 하이제킹. 그 공격을 한다. 그게 이 헤더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공격 기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이 나오면 아,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패킷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로깅 사용자 인증 기능 사용자 인증 기능은 제공하지 않음. 그러니까 로깅 하는 거하고 사용자 인증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패킷 필터링에서 로깅 파일에다가 어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용들을 적는 거 아까 제가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이제 로깅 기능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서 된다? 7계층에서 된다는 거죠. 7계층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죠. 로깅하고 사용자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인증서 같은 것들은 어디서 한다? 베스트온 호스트, 듀얼 홈드 호스트, 베스트온 호스트, 듀얼 홈드 호스트, 이런 급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네. 자, 넘어가고. 자, 패킷 필터링 정보를 어디서 본다? 소스 앤 데스티네이션 레이어 3의 어드레스. 레이어 3? 어드레스에서 레이어 3, 레이어 4, 다음에 인터페이스, 리시브드 트래픽 이런 것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죠. 이걸 보는 거죠. IP 어드레스, TCP IP 프로토콜. 자, 이게 3계층이에요. 3계층, 계층. IP 어드레스, 그리고 프로토콜. 이거 뭐예요? 프로토콜 필드죠. 이걸 본다는 거죠. 3계층에 뭘 본다? 프로토콜. 이걸 본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 IP인지 ICMP인지 OSPF인지 TCP인지 UDP인지 이게 다 있다. 싸그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 TOS도 본다. TOS. Type of Service. 이걸 본다. 이걸 뭐예요? QoS. Quality of Service.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은 먼저 처리한다. 우선 먼저 대접한다. 이런 거예요. VIP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 4계층에서는 뭘 본다? 포트. 그 다음 뭘 본다? 플래그 보죠. 싱크, 에크 이런 것들. 이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션 같은 것들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션이 연결됐다 안 연결됐다는 것은 시퀀스 넘버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걸 본다. 예.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게, 이거 좀 펼쳐내야 되겠고, 이건 닫아버리고, 이것도 닫아버리고, 안 닫히는구나. 아닌데? 아, 이구나. 이 그냥 이 설명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할게요. 패킷 필터링 테이블. 이게 패킷 필터링 테이블이고,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그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서 설명해야 되는지 헷갈렸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Any. 누구나. 소스는 Any에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누구나 들어온다. 20.1.1.2. 20.1.1.2. 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오는데, 얘에 대한 방어벽 정책이에요. TCP. TCP에요. UDP가 있는데 TCP인데, TCP에 80번으로 들어오면 허락한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음에, HTTP, 다음 누수를 볼 때 80으로 접속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인증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 자, 이것도 뭐 1, 2, 3도 마찬가지로 UDP 포트 53번. 포트 53번이 뭐예요? DNS 서비스. DNS 서비스. 그럼 이건 뭐겠어요? DNS 서비스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웹 서버, DNS 서버.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버까지 다. 허락한다는 거죠. 다 허락한다는 거.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누구나 허락한다는 거죠. 누구나. 그리고 마지막 명시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것들은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우리까지 이때까지 배운 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이런 거죠. 재밌는 거죠. 자, DMZ를 구성하는 거예요. DMZ. 그거 생각나셨죠? DMZ. 얘들은 DMZ로 구성되는 거죠. DMZ도요. 이건 내부망이죠. 만약 다음이라면 다음 개발자들. 개발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서비스. 다음에서 뭐 웹 서비스, DNS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하잖아요. 이것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DMZ니까 이 둘 간에 직접적인 통로가 있다 없다 막아놨다는 거죠. DMZ 어떻게 막아놨을까?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자, 이걸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건데 이것도 그냥 미리 배우는 거죠. 안 지워지나?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DMZ 구성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스크린이나 라우터죠. 스크린이 라우터.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하나 더 있죠. 베스턴 호스트. 근데 그냥 베스턴 호스트가 아니라 듀얼 홈도 호스트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인터카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직 그 기억나죠? 네트워크 인터넷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뭘 놔둔다? 스크린 라우터를 하나 더 놔두는 거죠.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이 라우터.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내부에 라우터를 두 개를 줘서 DMZ 구성해서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는 거죠.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근데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거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은 나중에 막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서버나 DNS 서버나 이메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모든 중요한 정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도 봐야 되지만 웹서버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도 이걸 봐야 돼요. 근데 DB들은 어디에 있다? 내부망에 있다? 아니면 DMZ 안에 있다? 이 DMZ에요. DMZ는 누구나 개나소나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망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그럼 DB는 내부망에 있다? DMZ 서버 안에 있다? 내부망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중요하니까. 근데 이 웹서비스를 하다 보면 DB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엄격히 DMZ에서는 내부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부망 안에 DB 데이터베이스는 내부망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나중에 계속 같은 말 계속 할 거예요. 예.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단점은 뭐냐면 TCP CN 서비스 장애 및 IP 스포핑 공격 탐지 어렵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스를 우리가 이걸 좀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도록 했는데 만약 여기서 소스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 얘만 된다 라고 했을 때 뭐 1.1.1.10 얘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여기 웹서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웹서버에 뭐 HTT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HTTP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패킷을 던질 때 이걸로 소스 어디에서 이걸로 해커가 바꾸면 되겠죠. 바꾸면 그럼 패킷 필터링에서는 이걸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이거 바꾸면 랜드 어택을 하면 못 찾아내요. 패킷 필터링은 이렇게 해커가 이렇게 바꿔서 공격하면 이게 뚫리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게 뚫려서 그냥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해커는 패킷 필터링은 이걸 못 막는다고요. 패킷 필터링은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는 패킷이 해커가 바꿔서 해커가 그 IP 주소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 통과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킷 필터링은 여기에 약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IP 스푸핑이 이거잖아요. IP 스푸핑 바꾸는 거고 IP 스니핑이 뭐예요? IP 어드레스가 뭔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은 스니핑이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꾸는 것은 스푸핑이에요. 스푸핑. 예, 그래서 IP 스푸핑이라는 거고 IP 스푸핑과 도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바꾼다는 이걸 바꾸는 사람은 내 서비스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불법한 사람이고 해커죠. 근데 인증을 거쳤다는 것은 얘가 해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런 공격을 만약 바꿨다 하더라도 설령 바꿨다 하더라도 인증 정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게 적법하다 아니면 해커가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증 정보는 패킷 필터링에서 인증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배치온 호스트, 드롬드 호스트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 스푸핑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건 인증 정보 7계층 방어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용 범위 첫 번째 방어선이요. 스크린 라우트라고 우리 말하는 거죠. 스크린 라우터. 그래서 라우팅 기능하고 파이올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선택되어 있지만 파이올 기능 중에 뭐 3, 4계층의 기능인 패킷 필터링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용 범위는 패킷 필터에서 보안 정책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고 인증의 문제가 이 사용하는 것은 이걸 사용하는
회사 사용 범위, 사용, 사용처, 인증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 인증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쓸 수 있고, 소호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죠. 소호가 뭐냐면 S가 스몰 오피스, H가 홈 오피스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한 100명 이하,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본 보안에 관심이, 기본 보안에만 관심이 있지 뭐 인증 같은 거 이런 거 고차원적인 거 필요 없다, 이런 경우, 초기에 뭐 아주 열악한 회사인 경우, 이런 경우죠. 최소한의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많은 유형의 네트워크 위협 및 공격을 차단, 패킷 필터링 가지고 많은 걸 차단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 빼놓고는 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원에서 만약 소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필요하지만 패킷 필터링 가지고는 대기업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거의 정석은 이거죠. 스크리닝 라우터. 라우터가 있고 듀얼 홈드 호스트가 있고, 일명 베스트존 호스트. 베스트존 호스트하고 듀얼 홈드 호스트의 차이점은 뭐다? 네트워크 카드가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이거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린 라우터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방어벽을 하는 데는 어디다? 소호 네트워크,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런 데서만 쓰는 거고, 실제 회사에서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다. 베스트존 호스트도 있다. 그리고 DMZ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크린 라우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 그래서 DMZ를 여기에 웹 서버,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버, 이런 서비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받아야 되는, 여기 DMZ를 구축해서 DMZ를 구축한다. 근데 내부 사용자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쪽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얘가 막는다, 차단시킨다. 그렇지만 DB를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뚫어준다. DB를 억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뚫어준다. 이때 뭐 여기서 DB를 지운다든가, 여기서 그런 권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세부하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패킷 필터링이에요. 자, 그러면 패킷 필터링의 단점 때문에 생긴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TCP 연결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얘는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어떤 상태? 연결 전송 종료. 연결 전송 종료. 그 연결 전송 종료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말하는 거죠. 3-way 핸드셰이킹.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죠. 반복 리피트. 저의 방법이죠. 자, 3-way 핸드셰이킹이요.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뭘 설명한다? TCP를 설명드리고 있다.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 그럼 TCP 프로토콜. 아이씨. UDP 프로토콜, 우리가 배울 거 ICM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DNS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프로토콜. 그때 프로토콜은 뭐냐? 프로토콜의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형식, 포맷, 뭐 이런 거예요. 형식, 의미, 그 다음 뭐예요? 타이밍. 형식, 의미, 형식인지 좀 생각이 안 나요. 신텍스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신텍스가 우리나라 말로 모르겠는데. 문법, 형식. 문법이랑 형식이랑 같이, 문법, 형식. 그럼 문법하고 의미가 뭔지를 알려 줄게요. 문법하고 의미. 문법은 이거예요. 문법.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소스 포트 2 바이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2 바이트, 시퀀스 넘버가 34 바이트, 에크놀로지 넘버가 4 바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형식이죠.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죠. 버전이 뭐야? 4비트, IHL이 4비트, 타입 오브 서비스가 8비트,
한 바이트죠. 토탈 랭스가 두 바이트.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법이죠. 자, 두 번째 의미. 자, 이 플래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URG는 이런 의미, ECK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플래그. 예. 여기에 보면 DF는 이 의미, MF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 이때 의미, 문법 의미.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타이밍. 자, 목이 말라서 잠깐 물 좀 마시고. 타이밍이죠. TCP 타이밍을 보시죠. 클라이언트가 있어. 이게 나죠. 서버는 뭐예요? 다음이죠. 저는 다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자꾸 하는데 저는 다음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을 좋아할 뿐이에요. 다음에서 누스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러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처음에 어떤 타이밍? 내가 싱크를 보내는 거죠. 다음한테. 그리고 시퀀스 넘버를 100을 하나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부여. 그러면 다음 서버가 내가 서비스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준다? 싱크. 이때 다음도 시퀀스 넘버 100이죠. 다음도 자기만의 시퀀스 넘버를 따는 거죠. 나는 200이다. 맞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 200을 따서 보내는 거죠. 이건 누가 보낸다? 다음이 싱크하는 거죠. 200으로. 그리고 에크를 보내는 것은 네가 싱크해서 그걸 받았고 나도 그래서 보내준다. 그래서 에크를 보내주는 거죠. 이때 에크 할 때 이 번호는 뭐의 에크다? 보는 사람 100번 싱크 넘버. 이 넘버에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01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타이밍 맞춰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세 번째. 받았어. 아, 나도 보냈는데 너도 보냈다. 그럼 나도 보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에크 번호를 보는 거죠. 에크 번호. 그러면 이때의 에크 번호는 뭐다? 이 다음 200번에 대한 에크 201번을 보내준다. 이렇게 보내준다. 이게 타이밍이잖아. 내가 보내주고 네가 받고 내가 보내주고 이게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 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냥 알짜배로 내가 딱 싱크 날리고 자 됐어 하고 그럼 다음에서 정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준다고. 이런 싱크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형식, 신텍스, 문법 형식, 의미, 타이밍 이 세 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전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설명을 다 했나? 그렇죠. 연결 전송 종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싱크. 싱크, 에크. 그래서 이 정보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통해서. 이거.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계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계층이 필요하다. 같은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세션 계층이 따로 있는데, 세션 계층이 따로 있는데, 예. 이 세션 계층이 따로 있어.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패키 필터링은 상태 정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세션 관리할 수 있다. 세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아닌데, 그 말은 틀렸고, 이런 말은 맞는 거죠. TCP는, TC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하고 트랜스포트 계층을 통해서 완벽하게 상태 제어가 되지만, UDP는 싱크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UDP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필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세션이 맺어졌는지 나하고 연결이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UDP 같은 거, ICMP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써야 된다? 배치온 호스트, 듀얼 홈드, 호스트 여기서만 UDP, ICMP 이 프로토콜은 여기서만 얘가 해킹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TCP 같은 경우는 3, 4계층에서 해커가 이걸 바꾼다 하더라도 그걸 디텍트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아, 디텍트는 할 수 없구나. 디텍트는. 아, 디텍트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엄밀히 따져서 그런 건데 좀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내가 얼버무리는 것은 저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패킷 필터링은 네트워크하고 트랜스포트 계층만 하느냐? 세션 계층은 건드리지 않느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TCP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필터링이 가능한데 UDP나 ICMP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포트 계층에 별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어디서 가능하다?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 노스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TCP 순서번호를 추적해서 세션 하이잭킹 공격을 막는다. 이걸 가지고 세션 하이잭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는 처음에 발행이 되면 그 번호에 플러스 1씩 증가가 돼요. 플러스 1씩.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션 하이잭킹. 세션을 이것까지 설명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갈게요. 세션 하이잭킹. 또 설명할 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까지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날 할 거고. 패킷 필터링 방어벽의 문제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부에 170.1.2.1이라는 사람이 내부에 있는 200.1.2.10 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정책을 보면 소스가 얘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애들은 이 서버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막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패킷 필터링. 패킷 필터링은 이걸 완벽하게 방어해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애가 여기에 반대의 경우, 내부에 있는 애가 여기 가고 싶다. 이건 허락해 줘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내부 사용자가 얘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싶어. 그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이거 하나만 딸랑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걸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하나 없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얘는 바깥에 갈 수 있어. 왜냐면 바깥에 가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자, 그림이 두 장이 필요하니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필요하죠. 이 그림이 필요하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안 되는지. 자, 얘가 일로 접속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막는 게 없으니까 나갈 거예요. 자, 나갈 거라며. 나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200. 1.1.10이고 얘는 뭐예요? 서버는 지금 170.1.1.1이에요. 얘예요? 얘. 그래서 처음에 나가요. 나가는 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 100으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에크를 때려줘야 돼요. 에크를 때려줘야 돼. 때려주려고 하니까 170이 소스예요. 170 모든 것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싱크 에크를 날렸는데, 얘가 날렸는데 여기서 차단된 거예요. 어디서? 얘가 차단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에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을 못 들어간다고 못 박아놨거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할 거지? 패킷 필터링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또 필요하죠. 자, 우선 이게 더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0.1.1.10. 자, 들어오는 걸 생각해보죠. 들어오는 거. 자, NNE 1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크 리셋 싱크 에크 핀 이게 아니니까 디나이 못 들어가요. 얘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든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 액세스 리스트가 어서스 컨트롤 리스트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는 못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TCP 컨트롤이 에크이거나 응답을 하거나 리셋이거나 싱크, 에크, 핀이거나 이것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싱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신은 없잖아요. 신에크는 있었지만 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이건 이해가 되셨나요? 못 들어가. 얘는 못 들어가. 그래서 반대의 경우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200점, 170점, 1.1.1이죠. 자, 얘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어요. 자, 신이에요. 얘에서 나갔어. 자, 신에크예요. 이제 얘가 들어올 거예요. 신에크로 들어올 거예요. N이 그리고 신에크 이면 퍼밋 허용한다. 그래서 들어가요. 신에크에서 얘가 받고 다시 신에크로 또 들어가요. 맞죠? 그 다음에 에크에서 이 에크 하죠. 이거 나올 수 있죠. 3 핸드쉐이킹. 이게 3웨이 핸드쉐이킹이죠. 물론 여기에 또 푸시가 있겠죠. 푸시 주고받아야 되니까,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게 푸시라는 것도 여기다 집어넣겠죠. 정보 이제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뭐다? 패킷 필터링이 여기까지 돼요. 패킷 필터링은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랜드 어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또 지우려니까 좀 웃기네. 대충 지우고 이거죠. 시네크 이걸 뭐 해커가 고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고쳐서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신에크를 보내면 무조건 들어가죠. 신에크 이렇게 이 형식을 맞춰주면 무조건 한 번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많죠. 신에크 들어갈 수 있죠. 우선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것도 설명드렸잖아요. 프레그먼트 오브셋 이게 뭐예요? 프레그먼트 오브셋 네트워크 계층에 다 적어줄게요. 네트워크 계층에 프레그먼트 원트라는 플레이가 있어요. 어떤 게 뭐냐면 얘는 패킷이 잘려서 여러 개가 가면 조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처음에 시네크를 통해서 얘가 통과시켜요. 하나를 통과시키죠. 두 번째에 조절을 해서 이게 이 끝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두 번째는 이 끝에 붙어야 되는데 끝에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붙여서 얘가 신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조립이 되면 실제로 시네크를 통해서 통과됐는데 시네크를 통해서 통과됐는데 이 두 개가 조립되다 보니까 신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해커가 물론 지금 자세히 따지면 이게 불가능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패킷 필터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다. 해커가 해코지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패킷 필터링 이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점이 있다. 보안의 허점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라는 물음인데 이걸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게 뭐다? 상태 테이블이다. 상태 기반 패킷 필터링이다. 상태 기반.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알아보는 거죠. 얘가 마지막이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거 붙이는 거죠. 자, 이제 자, 들어오는 것은 안 돼요. 이 보면 알겠지만 소스가 170.1.1이고 얘가 이게 들어올 때 이건 아니고 뭐냐면 이건 나중에 추가되는 거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다 막혀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디나이에요. 다 막혀 있어요. 맞죠? 막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요는
얘가 이쪽으로 호출하는 것은 얘가 무조건 단독으로 들어온 것을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얘가 우리 서비스 이용하면 안 되니까 막아놨는데 우리 내부 관리자가 내부 사람이 이걸 보고 싶은 것은 그 편하게 봐야 된다. 그걸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점이죠. 이런 거죠. 처음에 뚫는 거죠. 싱크에서 누가 2001.1.10이 얘가 얘한테 싱크를 보내는 거죠. 보낼 때 얘가 여기에 접속하고 싶다는 거죠. 가고 싶다는 거죠. 할 때 싱크할 때 이제 내부 상태 테이블에 뭘 집어넣는다? 이걸 집어넣는다. 이걸 집어넣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170.1.1.1에 80번 포트로 나는 80번 포트고 얘는 뭐예요? 만번 포트예요. 만번 포트. 내가 80번 포트로 얘한테 접속한 이력을 남겨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퍼밋 허용시킨다고. 이력. 내가 싱크한 이력을 여기다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시 싱크 에크를 때릴 때 여기 보면 170.1.1.1 소스죠. 소스가 이거고 데스티네이션은 200.1.1.10 얘죠. 얘고 TCP일 경우 그 다음에 소스는 80이고 포트는 만번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 주고받고 작업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상태 테이블에서 이걸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있고 없고가 어떤 거냐면 아무리 해커가 이 시점에서 싱크의 글을 바꿔서 넣는다 하더라도 상태 테이블에는 얘가 보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커가 조작을 해서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뉘앙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태 테이블이 안전하다. 그렇지만 이건 3계층, 4계층에서 하는 거고 패킷 필터링보다 안전하다. 스테이트풀. 그래서 스테이트풀 이라는 거죠. 스테이트풀 상태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스테이트풀 패킹 필터링은 뭘 가지고 있다? 상태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상태 테이블. 얘가 얘에 접속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해커가 패킷을 조작했을 때 그것도 그런 문제점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얘가 하지 못하는 문제는 뭐냐? 스테이트는 TCP 이런 것들처럼 뭐 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스테이트리스, UDP, ICMP 이런 것들은 상태가 없잖아요. 싱크다, 뭐 에크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누가 잡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파이월. 애플리케이션 파이월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뭐다? 베스트 호스트, 듀얼 홈드 호스트에서밖에 잡을 수 없다 라고 개념을 세워두시면 되는 거죠. 자, 작동 방식은 설명했으니까 상태 테이블을 기록하고 이 상태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보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해커다 아니면 정상적인 패킷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패킷 필터링과 비교해서 장점은 연결 상태를 알고 있고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포트를 열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종류의 도수 공격을 방지하고 더 강력한 로그인 기능을.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가끔 보다면 문장이 좀 이게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 그 다음에 구축 형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머지 찌꺼러기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